우상이 촬영시켜줘야지. 자, 우상아, 625번이야. 나도 그럴 것 같아. 자, 얘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데, 주기, 최댓값, 최소값. 근데 얘가 지금 문제에서 AB가 문제에서 보면은 단 해서 나와 있는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그냥 생략시켜줘도 괜찮구요. 그쵸? 그래서 A는 2가 찾아지게 되고 B는 2라고 찾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대입해서 C만 찾아주면 되는데 이제 얘가 지나가는 한 점. 문제에서 봤더니 지나가는 한 점이 어디냐면은 8분의 3파이, 0을 지나가기 때문에 8분의 3파이를 집어넣은 요식이 성립해야 되고 사인 얼마가 0인가 따져봤더니 0파이가 0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0이 되어야 돼. 그래서 C는 8분의 6파이야. C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0부터 파이. 그래서 괜찮은 거야. 사실 C가 누가 되어도 돼. 여기가 파이가 되는 값.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값. 괄호 안이 3파이가 되는 값. 괄호 안이 4파이가 되는 값. 그때도 사인은 계속 0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파이, 2파이, 3파이가 되어도 되는데 그중에서 범위 안에 들어가는 C를 찾아주면 8분의 6파이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넘어간다. 629번 볼게. 오늘 진도 좀 많이 나갈 거야, 아마. 오늘 과제 좀 많을 거야. 상감수의 최댓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저런 단순한 꼴이 아니라 y는 코사인 제곱의 x 플러스 사인 x. 너 근데 이거 과제 했더만 태희야. 이거 과제 아니었냐? 넌왜 했냐? 어저께? 아, 그랬니? 뭐 했으면 된 거지. 잘했지. 자, 이거 보자. 그럼 여기서의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치환이라는 방법으로 할 거야. 내 치환을 할 건데 여기서 보면은 코사인과 사인은 함식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자, 다시 얘기한다. 어떠한 함수나 방정식 또는 부등식 그 안에는 사인과 코사인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 같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 하나로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거든. 그래서 하나로 정리를 해줄 건데 우리가 여기서 활용할 것은 어떤 것을 활용할 거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이 합이 얼마? 1이야. 알겠니? 그러면 얘는 뭘로 보여?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보여.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코사인 제곱이거든. 그렇게 바꿨어. 그럼 바꾸고 나면 나는 얘를 뭐할 거냐면 사인 x를 t로 치환할 거야. 근데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중학교 때랑은 달라. 치환을 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렇지. 사인 x를 정리하면은 그 값이 t거든. 근데 사인 x가 가질 수 있는 최댓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환한 t의 범위가 생겨.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t라고 하는 문자의 범위야. 그러면 얘는 자, 치환을 해서 y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얘는 몇차 함수야? 그렇지. 2차 함수야. 그냥 2차 함수 하면 돼. 근데 2차 함수인데 문제는 뭐냐면 t의 범위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얘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보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1, 4분의 5이거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쪽이 영상에 나오나? 잘리는구나.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여기 어디에 있는 2분의 1, 4분의 5.
라고 하는 꼭지점이 나오거든. 근데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됐지? 근데 얘가 지금 정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요렇게 그려진다고. 이해 가니? 그럼 상여가 최대값 얼마야? 그렇지. 그래서 최대값은 4분의 5. 최소값은 마이너스 1에서의 높이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찾아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얼른 해봐. 그거 건들지 말고 카메라. 얘들아. 코로나 단계 또 오를지도 모르더라. 지금 500명 되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설날 지나고 나면 이제 폭증할 거다 그랬는데. 아니요. 줌안 해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바쁠 거야. 왜줌 수업이 더 좋아? 집에서 안 나오니까. 자, 이거 할게. 보자. 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래. 자, 너 뭐하고 지금 하니? 현준아, 여기 봐. 널 기다려줄 수가 없어.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역시나 사인과 코사인이 둘다 있어요. 누구 바꿔주면 되겠어? 그렇지. 사인 제곱을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인데 사인 제곱이 누구랑 같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랑 같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식이 바뀌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4 빼기 1. 3. 뭐 하겠어? 그렇지. 치환이야. 앞에만 봐. 그래서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역시나 치환하면서 범위가 생기고 그래서 y는 t 제곱 t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얘를 정리하니까 t 플러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4분의 1 갖다 썼으니까 4, 32, 4분의 11이 돼요. 그러면 얘의 그래프를 그려야지 이제 또.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분의 1,4분의 11. 그게 꼭지점이고, 아이씨, 아래로 볼록이네.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정의역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이니까 그래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그려질 거야. 됐지? 현준아, 최소값 어디서 갔냐? 최소값은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여기만 보라고. 어?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딴데 쳐다보잖아. 네가 집중 안 하잖아. t가 1일 때 최대값이니까 t에다가 1 대입하니까 5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이해갔지? 어려운 게 없어. 새롭게 배운 거는 하나도 없어, 지금. 지금 새로운 내용 배우는 거 하나도 없다.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629번 완성시키세요. 시간 조금만 줍니다. 빨리 하세요. 넋 놓고 기다려줄 수 없어요. 자,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지금 삼각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삼각방정식인데, 삼각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삼각함수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얘기해요. 너두번 설명하지 않는다. 기본 설명은 내가 너한테 다시 안 해준다고 그랬어. 삼각방정식은 삼각함수로 이루어진 방정식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서 볼게. 자, sin x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 거야. 지금부터 선생님은 말하지 않아도 정의역 x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로 제한할게. 정의역을. 왜 그러냐면은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하지 않으면 해가 무수히 많게 나오거든요. 왜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지까지도 다 설명을 해줄게. 자, sin x는 2분의 1이야. 그러면 우리가 찾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야? 주어진 등식에다가 x에다가 대입했을 때 2분의 1이 나오게끔 하는 x를 찾아주는 거야. 그치? 또는 우리가 뭘로 봐? 그래프의 교점으로 보는 거야. y는 sin x라고 하는 그래프랑 y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서 교점을 찾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sin x의 그래프를 그래서 그리는 방법을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야. 그리고 그게 중요했던 거야. 자, sin x라고 하는 그래프의 모습은, 아이고, 너무 대충 그렸다. 자, 주기가 2파이이고 여기 파이지. 시작점이 여기야. 그래서 위로 볼록하게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하나씩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게 y는 sin x의 그래프. y는 2분의 1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상혁아, sin 얼마가 2분의 1이야? 5, 4, 3, 2, 1,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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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의 1파이죠. 아시겠죠? 6분의 1파이요. 그래서 예각에 대해서 니네들이 알고 있어야 돼. 예각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여기를 찾아줄 수 있어. 잠깐, 여기는 참고로 90도를 넘어갔거든. 2분의 1파이를 넘어갔거든. 둔각이야. 여기 어떻게 찾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성질이 뭐가 있냐면, 얘가 대칭축이거든. 이렇게 접으면 포개죠. 즉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이만큼의 길이 6분의 1파이거든. 그거랑 요만큼의 길이 6분의 1파이 똑같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기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니? 여기가 파이잖아. 파이에서 왼쪽으로 6분의 1파이만큼 갔기 때문에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런데 원래 내가 정의역 x를 제한하지 않았으면 얘의 그래프가 왼쪽으로도 계속 그려지고 오른쪽으로도 계속 그려지니까 잠깐. 여기도 어떻게 돼? 교점이 또 나오게 되지. 자, 참고로 여기 한 번만 찾아보는 거 연습 한번 해보자. 여기 점의 좌표는 뭐야? 여기 6분의 1파이였지. 그대로 요만큼도 6분의 1파이야.
2파이에서 오른쪽으로 6분의 1파이만큼 갔으니까 6분의 13파이야. 그럼 여기점의 좌표는 어딜까? 자, 여기 점의 좌표가 3파이거든? 3파이에서 왼쪽으로 6분의 1파이만큼이야. 그래서 6분의 17파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 내가 예각에서 6분의 1파이라고 하는 길이는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쪽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니네들 질문 많이 하거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항상 그거야. 니네들은 파이, 2파이, 3파이, 즉 어쨌든 n파이에서 더하고 빼세요. 이게 포인트야. 내가 지금 이만큼의 길이가 6분의 1파이만큼이라는 걸 찾았지. 근데 내가 찾는 점이 어디 있어? 파이보다 왼쪽에 있지. 그럼 파이에서 빼면 돼. 파이보다 오른쪽에서 나와? 그럼 파이에다 더하면 된다고. 볼래? 예각에서 6분의 1파이라고 하는 길이를 찾았어. 여기 찾자. 2파이 오른쪽에 있지. 그래서 2파이에서 더하면 된다고. n파이보다 왼쪽에 있니? 그러면 빼. n파이보다 오른쪽에 있니? 그럼 더해. 근데 여기서 너희들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 2분의 1파이나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애를 기준으로 더하거나 빼면 안 돼. 그건 좀 다르거든. 예각을 더하고 빼는 게 아니거든. 좀 다르거든. 의문 갖지 말고 그냥 n파이에서 더하거나 빼야. 이렇게만 생각해 그냥. 됐지? 잘 기억해 놓고 가장 잘 나오는 거니까 요거 정도 암기 좀해 놓고. 자, 두 번째로 넘어가자. sin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해를 찾아주자. 역시나 지금부터 넌 졸면 죽어버릴 줄 알아. 예, 그래서 지금부터 그래프는 우리는 무조건 0부터 2파이까지의 그래프만 그릴 거야. 넌 10초간 눈 감은 만큼 맞박 새야 돼. 잠을 깨워줄게. 근데 만약에 10초가 됐어. 쌍싸대기. 근데 내가 이제 너무 때리는 거좀 너무 그런 거니까 현준아 어떻게 도와줄까 선생님 그렇게 해서? 그럼 졸면 어떡할 거야? 그럼 나가라. 알겠지? 안 들어오면 돼. 됐지 그러면은. 저희가 학부모 수강 가서 참관하고 있으면 돼. 다시 1학년으로. 다시 1학년. 덕원역으로. 대박 좋겠다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쟨 생각이 좀 다른 거야. 네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그거잖아. 우리는 그냥 우리 장난삼아 역으로 얘기했는데 넌 치마는 생각하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예원아, 나중에 남자만 조심해야 돼. 잠재적인 변태들 이런 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사인 X야.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자, 4등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4. 그만 셋, 셋, 네 등분 하시고요. 사인 x의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얘가 지금 얘는 좀 달라. 뭐가 보이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그려져. 근데 문제점이 생겼어. 뭐가 안 생겼냐면 예각에서 먼저 우리가 찾아줘야 되거든. 원래는 여기선 예각에서 나와서 그걸 응용해서 찾아서. 근데 여긴 예각에 없단 말이야.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여기 교점이랑 여기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잘 봐. 그냥 2분의 1을 찾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모습이 그대로 뒤집어줘서 여기에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사실 여기 알고 있거든. 여기 누구야? 6분의 1파이. 저기 있잖아, 그치? 이만큼의 길이가 6분의 1파인데 그게 바로 여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 파이를 기준으로 더하거나 빼라고. 여기가 6분의 1파이니까 여기가 지금 뭔데? 파이니까 파이에서 오른쪽에 있지. 파이 플러스 6분의 1파이. 그래서 6분의 7파이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2파이보다 왼쪽에 있지. 그래서 2파이에서 6분의 1파이니까 6분의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인 x는 6분의 7파이 또는 6분의 11파이가 되는 거야. 이해 가니?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는 사인을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양수에서 찾아서 시작해야 돼. 계속할게.
사실 코사인 x도 동일해요.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코사인 x도 동일해요. 아니, 왜 와인을 왜 썼니? 자, 절대값 사인 x는 2분의 1. 이걸 한번 풀어보자. 그럼 너희들은 그래프를 뭘 그리면 돼?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인 x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면 되거든. 이걸 푸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리자. 그래서 2분의 1하고의 교점, 마이너스 2분의 1하고의 교점 찾아주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2분의 1하고의 교점 여기 어디지? 5, 4, 3, 6분의 1파이. 그럼 여기는 6분의 5파이. 그러면 여기는, 그렇지, 파이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지만, 그래서 6분의 7파이, 여기 6분의 11파이. 그래서 해가 4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 이번에 코사인으로 들어가 볼까? 코사인 2x는 2분의 1, 이거 풀어보자. 그런데 지금 x의 범위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0 이상 2파이 미만이야. 야, 코사인 2x야. 선생님, 만약에 코사인 앞에, 자, 이 코사인 x는 어떻게 해요? 2로 나누면 되잖아. 이씨, 무슨 최대 최소야? 2로 나누면 되잖아. 왜냐면은 선생님, 이 코사인 x 그려서 하면 안 돼요? 안 돼. 왜? 이 코사인 x는 늘렸지. 최대값 2고 최소값 마이너스 2잖아. 근데 거기에서 1이 나오는 값너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못 찾아. 알겠어?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과 같은 삼각함수 앞에 있는 개수는 무조건 1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양쪽 2로 나눠서 시작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무슨 꼴이 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꼴들이 되는 거지.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코사인 뒤쪽에 있는 것들, 자, 코사인 뒤쪽에 있는 여기는 무조건 그냥 내가 x로 놓고 푸는 거야. 내가 지금부터 풀 거는 누굴 풀 거냐면 2x를 찾는 게 아니라, 코사인 2x는 2분의 1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코사인 t가 2분의 1이 되는, 즉 뭐야? 치환을 하는 거야. 치환을 해서 해를 먼저 찾는 거야. 그리고 x의 해를 찾는 거야. t를 찾고 x를 찾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거든. 그래서 같이 하는 거 한번 해보자. 야, 그럼 코사인 t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해를 찾을 거야. 그럼 코사인 t 그래프를 그려야지. 여기는 t야. 근데 잘 봐봐 얘들아, x가 0부터 2파이지. 그럼 2x는 0부터 4파이지. 2x는, 나 지금 t 그릴 거라고. 코사인 t 그래프 그릴 거라고. 코사인 t를 그릴 건데 코사인 t의 정의역 t의 범위가 어떻게 돼? 0부터 4파이까지라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황혁이 이해 안 갔지? 나 지금 코사인 t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t는 누구야? ex지. 자, 그러면 얘 코사인 t의 정의역 t의 범위는 어떻게 돼? 0부터 4파이지. 두배 해야 되니까. 그래서 0부터 4파이까지 다 그리라고. 주기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 정의역이 길어졌다고. 그래프를 늘리라는 게 아니라 0부터 4파이까지. 무슨 얘기야? 원래 주기가 2파이지. 그래서 얘를 두번 그리라고 그냥. 이해가 갔어? 그래서 4파이까지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게 주의해야 될 점인 거야. 그게 주의해야 될 점이야. 그러면은 그래프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4파이. 됐니? 여기가 2파이야. 자, 내가 찾는 건 누구냐면 코사인 t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나이를 찾는 거야. 2분의 1 이렇게 지나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자, 2분의 1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우리가 여긴 뭐냐면 2파이. 이게 지금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던 코사인 그래프거든. 자, 그래서 얼마에서 2분의 1 나오니? 코사인 얼마가 2분의 1 나오니? 예각은 니네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3분의 1파이야. 자, 그럼 여기 찾자. 여기는 얼마? 그렇지. 3분의 5파이지. 됐어? 왜? n파이에서 빼라고. 왼쪽에 있잖아. 그래서 뺀 거야. 그럼 얼마? 3분의 5파이. 그럼 여기는? 그렇지. 3분의 7파이. 그럼 여기는? 여기는 4파이에서 빼야지. 3분의 11파이. 근데 내가 지금 찾은 건 누구야? t 찾은 거야. 자, 다시 얘기한다. 지금 내가 찾은 것들은 t고요. t가 3분의 1파이, 3분의 5파이, 3분의 7파이, 3분의 11파이를 찾은 거라고. 근데 내가 찾고 있는 건 x잖아. 2x가 t니까 2로 나눠야지. 그치? 그래서 2로 나누니까 6분의 1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가 해가 되는 거야. 쓰세요. 자, 봅시다. 봅시다. 할게요. 자, 아 잠깐 마지막 뭐였지? 이제 평행 이동도 한번 해보자. 잘 봐. 코사인의 x-6분의 파이가 뭐 할까 숫자? 2분의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뭐 아무거나. 뭐 2분의 3이 왜 나와?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해야지. 2분의 1? 그럼 2분의 루트 3 할게. 자, 할게. 자, 역시나 지금부터 하는 모든 그래프 또한 정의역 x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해서 해볼게.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역시나 선생님이 뒤쪽에 코사인 뒤쪽에 뭐가 있으면 걔를 뭐로 보자? t로 보자고.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풀 방정식은 누굴 풀 거야? 코사인 t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방정식을 풀 거야. 이게 포인트야.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리는데 잠깐. 내가 여기서 만약에 x의 개수가 2x나 3x 그랬으면은 됐니? t의 범위를 구했던 거 기억하지? 아까.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였 까지였더니 t의 범위는 0부터 4파이까지로 해서 그림을 그렸었지. 얘는 그냥 상관하지 말고 해. 상관하지 말고 그냥 코사인 t의 그래프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려. 봐. 그러면은 코사인 t의 그래프는 주기가 2파이로서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잘라서 보니까 코사인이니까 그래프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2분의 루트 3은 요렇게 지나가고, 됐지? 참고로 여기는 T축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예각에 있거든. 여기는 여기가 2분의 1파니까 여기 예각이야. 코사인 얼마가 2분의 루트 3이야? 6분의 1파이. 그러니까 어느 만큼 6분의 1파이의 길이야? 이만큼이 6분의 1파이의 길이야. 그러면은 여기 교점에 잡히는 누구야? 그렇지. 6분의 아니? 11파이지. 왜? 2파이에서 빼야지. 그래서 6분의 11파이야. 선생님, 여기서 더하면 안 돼요? 안 돼. 여기 2분의 3파이잖아. 내가 얘기했지. 1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데서 더하거나 빼라고. 하면 안 된다고. 답이 다르게 나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t를 구했어. t는 누구? 6분의 1파이 또는 6분의 11파이. 됐니? 그런데 잠깐만 봐봐.
사실 요 근처까지는 조금 더 그려줘. 그래서 여기까지도 좀 찾아주면 좋아. 혹시나 싶어서. 그럼 여기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6분의 1파이죠. 그래서 다시 써볼게. 마이너스 6분의 1파이, 6분의 1파이, 6분의 11파이, 6분의 13파이. 근데 내가 구한 t는 누구야 지금? x-6분의 1파이거든? 그럼 x-6분의 1파이가 얘네들이고, 그러면은 x는 6분의 1파이 넘겨서 더하면 되지. 0. 그래서 해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렸으면 마이너스 6분의 1파이 못 찾아. 그치? 그래서 옆쪽으로 조금 더 그려줘야 돼. 어느 만큼? 6분의 1파이만큼. 그치? 자, 그러면은 얘는 누구야? 6분의 1파이 더하니까 3분의 1파이야. 6분의 1파이 더하니까 2파이야. 얘는 탈락. 그래서 3개가 해야. 여기까지 이해가 갔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야.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그 앞에 계수가 붙어 있으면 양변을 나누어서 코사인 앞을 깔끔하게 처리해줘. 됐지? 코사인 뒤쪽에 EX나 또는 X 플러스 얼마와 같이 평행이동이나 또는 주기를 변화시키는 X의 계수가 있으면 그냥 뭐로 바꿔줘? T로 바꿔줘. 그래서 T를 찾아서 X를 찾아주는 거야. 흐름 됐니? 자, 그렇게 해주면 돼. 그럼 절대값은? 뿔마. 뿔마를 찾아줘야 돼. 절대값 그래프 그려서 찾지 마. 알겠지? 뿔마를 그려서 찾아야 되는 거야. 원래 절대값 그려서 찾아도 되는데 그거보다 그냥 뿔마로 하세요. 자, 다음 탄젠트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뭐 해볼까? 2 탄젠트 2분의 x는 루트 3. 미안. 자, 요거 한번 풀어보자. 됐지? 자,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은 얘는 탄젠트 앞에도 숫자가 있고 탄젠트 뒤에 x도 조금 달라져 있고 그다음 탄젠트잖아. 우린 지금까지 사인과 코사인만 했는데 이제는 탄젠트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양변 뭐로 나눠? 그렇지. 3으로 나누고 2분의 x는 3분의 루트 3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내가 누굴 또 치환해? 그렇지. 그래서 2분의 x를 내가 t로 치환해서 탄젠트 t는 3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해를 먼저 찾아줘야 돼. 지금은 x의 범위는 내가 계속 얘기했지. 0부터 2파이까지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주면 찾자. 점근선부터 찾는 거야. 탄젠트는 항상 점근선부터 찾아야 돼. 그래서 여기 2분의 1파이야. 또 잠깐만. 근데 내가 x의 계수가 얘 2분의 1이지. 그럼 뭐가 바뀌어? 주기가 바뀐다고 그랬지. 주기가 얼마야? 그렇지, 2파이가 돼버렸어. 그래서 여기가 파이로 바뀌는 거야. 알겠니? 파이로 바뀐 게 아니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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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t의 범위, 야, 2분의 x의 범위는 어디야? 0부터 파이까지지. 그러니까 t를 그리는데 t를 0부터 파이까지만 그려주면 돼. 여기가 t축이야. 지금 t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거든.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만 그려주면 돼. 여기 점근선이니까 2분의 1파이. 그다음 여기가 파이야. 원래는 더 그리자면 여기가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점근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자, 그래프를 찾자. 이렇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쪽은 지금 안 그려져. 정의역의 범위가 아니라서. 됐어? 뭐가 4파이야? 아니야, 그거 아니라 지금 t 찾고 있는 거야. x 찾는 거 아니야. 지금 t 찾는 거야. 자, 그럼 3분의 루트 3을 선을 그어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고 예각에서 찾아지지. 탄젠트 얼마가 3분의 루트 3이야? 6분의 1파이야. 그거 하나밖에 안 찾아졌어. 지금 t는 6분의 1파이거든. 근데 t가 누구야? 2분의 x지. 그치? 그래서 2분의 x가 지금 6분의 1파이니까 x는 누가 되는 거야? 양변 2 곱하니까 3분의 1파이가 되는 거야. 이해가 갔니? 정답 하나.
되셨나요? 갈땐 말뜻하지. 하나만 더 할게. 쉬운 거 하자 그냥. 탄젠트 X는 루트 3. 자, 이거 하나만 하자 그냥. 자, 탄젠트 그래프 그리자. 자, X 정의역의 범위가 2파이야. 2분의 1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점근선 그려주고 그래프 그려주고 루트 3이랑의 교점이 루트 3이 이렇게 지나가거든. 교점의 x좌표 여기 누구야? 3분의 1파이. 여기는 누굴까? 3분의 4파이지. 파이에서 더해야지. 야이씨, 계속 내가 얘기하지. 뭘 빼? 파이의 오른쪽에 있잖아. 더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지 말라 그랬지. 0파, 1파, 2파이. 가르쳐 주어도 이씨. 따라서 지금 x는 누가 되는 거야? 3분의 1파이 또는 3분의 4파이야. 됐죠? 쓸거 쓰세요. 이게 삼각방 정식이야. 되게 쉽지? 아니, 솔직한 게 아니라, 야, 내가 무한하게 만들고 있잖아, 나를. 에 대해서 보자. 자, 부등식이에요. 삼각 부등식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무슨 그래프 그리겠어? 사인 x 그래프 그리겠지. y는 2분의 1 그리겠지. 그래프가 얘보다 아래에 있는 x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사인 x의 그래프 그리니까. 이제는 뭐 그냥. 그치?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근데 이것도 안한 놈들도 있어. 니네들 그림 그린 거 보면. 이것도 체크도 안돼 있고 막 이거 체크 안돼 있고 막 점선 안돼 있고 막. 내 처음이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간다. 자, 2분의 1이야. 2분의 1 이렇게 지나가. 그치? 그럼 2분의 1 이렇게 지나가면 뭘 찾아야 돼? 2분의 1보다 아래에 있는 사인 x를 찾아야 되지. 어디야? 여기야. 아, 잠깐 미안. x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로 제한할게. 근데 2파이 쪽에는 등호가 없어. 그러면은 여기서 좀 차이점은 이거 하나야. 잘 봐봐. 이제 0이 정의역에 들어가지. 여기 빗금. 알겠지? 빈 땡그라미가 아니야. 색깔 땡그라미야. 다음. 여기 등호 있지? 그럼 여기 2분의 1이 되어도 돼, 안 돼? 되지? 그래서 색깔 동그라미. 색깔 동그라미. 이해가? 여기 만약에 등호 없으면 빈 땡그라미, 빈 땡그라미. 이해가지? 2분의 1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야. 됐지? 근데 2파이는 되면 돼, 안 돼? 그래서 빈 땡그라미. 자, 그러면 끝났어. 내가 찾고 있는 x는 결론. 자, 여기 찾자. 야, 지금까지 2분의 1만 하지 않았냐? 나 오늘 일부러 2분의 1만 했어, 계속. 그래. 여기 누구야? 그래. 열안 받겠냐? 오늘 계속 2분의 1만 하고 있는데 일부러? 왜 우라고? 이거 나는. 자, 그러면 결론. 2분의 1보다 아래에 있는 사인 x의 그래프의 범위는 0 이상 6분의 1파이 이하. 그것뿐만이 아니지. 그래서 또는이로 붙여서 x는 6분의 5파이 이상 2파이 미만. 등모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지? 그런데 이번에는 2차로 풀어보자. 2차 부등식이야. 자, 예를 들어서 아이씨,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아이씨, 그냥 자,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머리가 안 들어가냐? 플러스 2분의 1 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1은
0보다 작다. 이거 풀어보자. 됐지? 자, 전체 2를 곱했다. 그러면 2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야. 됐지? 인수분해 한다. 그냥 치환하지 말고 인수분해해. 뭐 이거 뭐 굳이 치환할 것까지는 없어. 그래서 2, 1, 1, 1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2 사인 x 마이너스 1 사인 x 플러스 1 0보다 작다야. 그러면 사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 이해가 가지?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뭐야? 사인 x의 그래프가 얘와 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림 그리자. 자, 그림 그린다. 사인 x의 그래프. 자, 마이너스 1이 어디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 2분의 1이 어디냐면 여기가 2분의 1. 근데 어디 있어야 돼? 그 사이에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찾자. 잘 보자.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의역에 보면 저거 그대로 계속 이어갈 거야. 0 이상이니까 여기 색깔 들어가. 됐지?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 2분의 1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빈 땡그라미. 여기까지. 빈 땡그라미. 그다음 쭉 가서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여기 빈 땡그라미. 쭉 가고 여기 빈 땡그라미. 이해 갔지? 이렇게 푸는 거야.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든 결국에는 그래프로 접근하는 거고, 그래프를 보고서는 범위에 맞는 x를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0 이상. 여기 누구냐? 여기 누구야? 그렇지, 6분의 1 파이야. 여기 누구야? 그래, 6분의 5 파이야. 그럼 여기는 누구야? 올 2분의 3 파이 맞았어요. 자, 그래서 x의 범위는, 야, 이제 많이 늘었다디네. 야, 사람 됐네 이제. 6분의 5 파이 초과 2분의 3 파이 미만, 2분의 3 파이 초과 2 파이 미만,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됐어? 쓸거 쓰세요. 문제 들어갈게요. 이게 개념 정리 끝이야. 자, 볼게. 633번 삼각방정식 푸는 거 잠깐만 보도록 하자. 다음 삼각방정식을 풀어라. 633번이야.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코사인 x는 0.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것 같아? 그렇지, 코사인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2 사인 제곱 때문에, 2 사인 제곱 때문에 2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코사인 x는 0. 그래서 전부 다 코사인으로 맞춰주는 거고, 우변으로 전체 넘기니까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3 코사인 x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2, 1, 1, 2 마이너스. 그럼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코사인 x를 찾아보니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 이해 가시나요? 근데 코사인 x에서 x에다가 니네들이 몸짓거리를 하더라도 마이너스 2는 나올 수가 없지. 최댓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의 해는 뭐밖에 없어? 이거. 코사인 x는 2분의 1 하나만 풀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림 안 그린다. 머릿속으로 생각해라. 코사인 x다. 예각 찾아. 얼마? 3분의 1 파이. 이제 그림 안 그려야지, 이 정도는. 자, 근데 교점이 몇개 나오겠어? 하나, 두 개. 됐어? 여기
2파이에서 빼야지. 3분의 5파이. 자, 그림 그려서 직접 확인해 보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나는 그림 안 그립니다. 빨리 풀어, 괄호 1번. 그래서 연습시키는 거였어, 니네들. 계속 내가 왜 여러 개를 미쳤다고 왜그 짓을 하고 있니? 니네들 연습시키는 거지, 계속. 각 요일 모든 반 전부 다 10시 이후에 시험 보고 왔어. 5, 4, 3, 2, 1. 대부분 다 통과하고 갔지. 통과했던가? 니네 통과를 못하니 통과를 못. 뭔 상관이야? 두 번쯤에는 뭘 달라지냐? 아우, 그만 떠들어. 빨리 해. 했니? 됐어? 할게. 자, 누구 바꿔? 그렇지. 코사인 제곱 바꿔야지. 2-2사인 제곱. 사인. 식정리. 2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은 0. 2, 1, 1, 1, 마이너스. 그럼 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1이야. 자, 생각해보자. 이제 좀 대충 그릴게. 2분의 1 이렇게 지나가지? 1이 이렇게 지나가지? 교점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야. 자,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미안해. 그래서 여기랑 여기야. 1이랑 나오는 요 교점 누구야? 2분의 1파이야. 여기 누구야? 오, 맞았어. 2분의 1이랑 만나는 점이 6분의 1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만나는 여기는 파이에서 오른쪽으로 6분의 1파이만큼 6분의 7파이. 여기는? 그렇지, 6분의 11파이. 그냥 방정식 푸는 게 실제로 내신에 나와. 그냥 2차 방정식의 해찾기, 2차 부등식의 해찾기 그냥 나와. 자, 다 들었지? 민규가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 중간고사 결과, 아 이거 기말고사 범위다 이거. 자, 지금 녹화되고 있죠? 민규야, 기록으로 남았다. 뭐가 소리가 안 들려? 내가 지금 말했잖아. 민규가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은 맞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 아, 활용이 아니라 나왔는데 틀리면은 어때? 모두에게 막박한 대식. 아니, 여자는 손바닥으로. 그 얘기 해줬나? 내 친구가 여자한테 뺨 맞은 얘기? 어, 빡쳐가지고 다른 게 해줬구나. 나그 너무 웃긴 거야. 뺨을 아 뺨을 맨 처음에 막았다고. 여자가 뺨을 때리는데
내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반사신경을 하고 잡은 거야. 여자가 뺨 때리니까 뭐지? 이러고서 잡은 거야, 뺨 때리는 걸. 자, 이거 보자. 얘들아, 방정식의 해를 찾는데 얘는 해를 못 찾아요. 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못 찾으라고 했냐면 지금 실근의 개수 찾으랬거든. 그럼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건 실근의 개수는 뭐랑 같은 거야?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전부 다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그래프로 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실근은 교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얘의 그래프 그리고 얘의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찾으면 그게 바로 실근의 개수야. 그러면 얘 그래프 그리자. 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x 앞에 개수가 파이야. 그럼 주기가 2. 주기가 2야. 그러면은 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인이지. 이렇게까지만 그릴게. 아이, 체크할게 그냥. 자, 원래 2까지만 그려도 되는데 그냥 더 그렸어. 왜 그러냐면 얘의 기울기가 3분의 1이거든. 기울기가 3분의 1x. 자, 그래프가 y는 3분의 1x는 원점 지나가요. 기울기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3,1을 지나가요. 되셨어요? 자, 이어봤더니 교점의 개수가 보이지. 여기 넘어가면 교점 안 생겨. 1을 넘어가 버려서. 그럼 여기 왼쪽은 이렇게 그려지거든. 됐니? 그럼 여기 왼쪽에선 어디 지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나가. 1, 그치?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나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지. 그럼 교점의 개수가 총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답 7개. 교점의 개수 7개니까. 그려서 푸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 105페이지 피고요. 삼각부등식 641번 문제야. 자, 지금 나와 있는 부등식은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사인과 코사인이 혼재되어 있는 부등식이네. 원래는 선생님이 뭐 하라고 그랬어? 하나로 종류를 맞춰주라고 그랬지. 근데 제곱이 없어. 사인 제곱이나 코사인 제곱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그래서 못 바꿔줘. 이대로 풀어버려야 돼, 니네들은. 자, 그러면은 사인 x 그래프랑 코사인 x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자, 근데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무조건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정의역 x의 범위부터 찾아야 돼. 0 이상 2파이 미만이래. 자,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의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늘려서 그릴게. 이번엔 2파이고 정의역에 대하여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주기가 2파이니까 파이. 사인 그래프부터 그릴게.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아,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 그릴게.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서 시작해. 요렇게 이렇게 그려져. 이게 코사인 그래프야. 그러면은 내가 찾는 건 지금 뭐야? 사인이 코사인보다 위에 있는 거지. 어딘지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사인이 위에 있잖아. 교점의 좌표를 찾으셔야 됩니다. 사인과 코사인의 교점. 야, 사인과 코사인의 함수값이 같은 거 누구지? 사인 45도, 코사인 45도. 둘다뭐 나와? 2분의 루트 2 나와. 여기가 바로 누구냐면 4분의 1파이 콤마 2분의 루트 2 지점이야. 이해가 갔니? 그럼 여긴 누굴까? 누구야? 그렇지. 4분의 그렇지. 5파이지. 파이에서 더해야지. 파이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하자. 따라서 정답. x의 범위는 4분의 1파이 등호 없다. 4분의 5파이까지. 이게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야. 자, 기다려. 괄호 2번. 아, 괄호 2번. 자, 2 사인 제곱. 마이너스 3 코사인.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서 사인 제곱을 바꾸셔야 되겠죠? 2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3 코사인.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코사인 x의 범위를 찾으니까 마이너스 2랑 2분의 1 나오니까 마이너스 2 이상 2분의 1 미만, 아 이하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자.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2파이니까 코사인 x의 그래프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2분의 1이랑 만나는 지점을 찾아보니까 여기고, 됐지? 그 다음 누구 찾아야 돼? 마이너스 2 여기 있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는 i를 보니까 얘네들이지? 얘네들이지? 이해가 갔니? 그 사이에 있으려니까 여기 찾아야지. 코사인 얼마가 2분의 1이야? 3분의 1파이야. 그럼 여긴 누구야? 3분의 5파이야. 2파이에서 빼야지. 따라서 정답. x의 범위는 3분의 1파이에서부터 3분의 5파이까지. 등호 있지? 됐니? 하세요. 빨리 해. 뭘 끝나? 엑소사이즈야. 41번이니 이거? 자, 사인 법칙이라는 거. 그래서 삼각함수의 응용을 지금부터 들어가서 사인 법칙만 보여주고 끝날 거야. 뒤쪽 과제 아니야. 자, 과제는 여기 엑서사이즈까지가 과제였어. 110페이지까지가 과제야. 우상아,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너 이씨 안 하기만 해봐. 확인하기 진짜. 과제해라 우상아. 죽어. 어? 아 그래? 아니야. 뻑큐 아닌데? 이현이 너 썸네일로 있는 거 알지? 너 썸네일에 있어. 얼굴이. 내가 그때 너가 그때 뭐 중간에 들어간가 그래서 너를 이렇게 클릭했을 거야. 애들 그 뭐야 그거 줌에서 수업할 때. 너를 딱 클릭했는데 그게 딱 썸네일로 내 그리고서는 그냥 수업한 거야. 이걸 안 보고. 그랬더니 그렇게 나왔더라고.
자, 할게요. 자, 삼각함수의 응용 여기 개념 잠깐만. 원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넓이 구하는 것까지 들어가서 그게 개념 전부 다야. 근데 사인 법칙만 오늘 설명해주고 끝낼게 그냥. 설명만 해주고 끝낼게. 자, 많이 들어봤던 거. 그리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니네 수능에 아마 쓰이게 될 거야. 거의 쓰인다고 보면 돼. 특히나 코사인 법칙은 수능에서 아마 쓰이게 될 거야. 자, 먼저 그러기 전에 사인 법칙에 대해서 볼게. 사인 법칙이 뭐냐? 뭐 그런 건데. 사인 법칙이 뭐냐? 보세요. 자, 어떤 삼각형의 외접원이 있었어요. 어떤 삼각형의 외접원이 이렇게 있었어. 아, 그리고 우리가 항상 꼭지점에 이름을 매길 때에는 반드시는 아닌데 반시계 방향으로 매겨 주시고요. 그다음 얘네들을 각에 대한 대변. 그 대변 아니야. 대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각선에 있는 변을 대변이라 불러. 그 소변 대변할 때 그게 아니야. 그래서 보통 그곳은 소문자로서 표기합니다. 그럼 얘가 바라보는 이쪽 변은 small b, small c가 될 거야. 보통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 그냥 알아두면 돼. 됐지? 그리고 역시나 반시계 방향. 이해가 가셨죠? 자, 어쨌든 어떠한 삼각형 ABC가 있었을 때그 삼각형 ABC 안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럼 이 사인 법칙은 뭐냐면은 사인 법칙은 언제 써먹을 수가 있느냐? 각의 크기를 더 많이 하는 경우 대부분 쓰여요. 각의 크기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어디다 쓰이니까 그거부터 먼저 잠깐만 설명해 줄게. 삼각형의 결정 요소는 총 6개야. 각 3개, 변 길이 3개. 됐어? 삼각형 안에 있는 요소는 총 6개야. 근데 이 6개 중에서 니네들이 3개만 알면 삼각형을 그려줄 수 있어. 각 2개, 변 길이 하나. 이런 식으로 알면은 삼각형을 그려줄 수 있어. 그 방법은 초등학교 때 배웠어. 근데 이 6개 중에서 각만 3개를 아는 경우에는 삼각형을 못 그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뭐 예를 들어 변의 길이만 3개 알아. 뭐각 하나 변두개 알아. 이런 식으로 알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의 삼각형을 그려줄 수 있어. 하나의 삼각형이 결정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럼 내가 이 6개 중에서 만약에 3개를 알아. 그럼 나머지 3개를 어떻게 찾니? 그거야. 알겠어? 내가 6개 중에서 3개를 알아서 삼각형이 하나가 나와 있어. 근데 이 3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니? 이런 얘기야. 내가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요소가 지금 총 6개야. 각 A, 각 B, 각 C, 변 A, 변 B, 변 C야. 이 중에서 세 개를 내가 예를 들어서 A 변의 길이, 그다음 각 B, 각 C 이런 식으로 알아. 지금 각을 두 개하고 변의 길이를 하나 알지? 그러면은 보통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거의 다 쓰일 수 있거든. 근데 보통 이럴 때에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머지 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 그런데 사인 법칙이라는 게 쓰여. 그럼 사인 법칙은 뭐냐? 그거부터 잠깐만 먼저 얘기를 해주자면. 사인 법칙은 이겁니다. 잘 보세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이 r이야. 잘 봐봐. 증명해 줄게. 잘 봐봐. 잘 봐봐. 내가 여기에 있는 각 c 자, 꼭지점 C를 이동해서 움직여 볼게. 아니야. A를 움직여 볼게. A를 움직여서 어디로 움직일 거냐면은 변 AB가 원의 중심을 지나갈 수 있게끔 A를 이동시켰어. 그래서 A를 이동시켜서 이쪽으로 요렇게 A를 이동시켰어. AB 변을 이쪽으로 이동시켰어. A를 이동시켜서.
그러면 삼각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생기거든. 그러면은 뭐가 변하지 않냐면 각 A는 똑같아. 변하지가 않아. A의 위치를 바꿔도. 자, 민성이를 위해서 얘기해 줄게. 원주각은 변하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은 원이 있었을 때 어떠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러한 I에 대하여 얘에 대한 이 각. 원주각이라고 해요. 이 원주각은 어디에 위치에 있어도 변하지 않고 다 똑같아. 알겠니?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운 내용이야. 처음 보는 표정들을 짓고 있어. 이씨, 그냥.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A를 이쪽으로 이동시켰어. 그래서 이 각의 크기는 어때? 똑같겠지? 됐어? 그럼 사인 A 값은 변해 안 변해? 각이 안 변하니까 사인 A 값 변하지 않지. 됐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어 버렸냐면은 무슨 삼각형이니? 이 주황색 삼각형이? 그렇지. 변 A, B가 지름이 돼 버렸기 때문에 얘는 직각 삼각형이 돼 버렸어. 됐어? 그러면 사인 A는 뭐니? 사인 A는 이 길이분의 이 길이인데 외접원의 지름을 이 r이라 하면 반지름이 r이야. 이 r이라 하면 사인 a는 이 r 분의 이 r 분의 a지. a를 이동시켜서도 변 a의 길이는 변하지가 않고 있거든. 그래서 이 r 분의 a야. 정리. 정리. 이 r은 사인 a분의 스몰 a. 이해가 갔니? 그럼 이와 같이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정리를 하면 마찬가지로 b를 옮겨보고 c를 옮겨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 똑같이 나와서 사인 b분의 스몰 b, 사인 c분의 스몰 c가 돼. 여기까지 이해가 갔지? 이게 사인 법칙이야. 그런데 이게 사인 법칙인데 잠깐만 여기서 부산물로 나오는 특이한 성질 하나가 있어. 그것까지만 설명하고 끝낼게.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보자. 사인 A는 여기서 사인 A는 누구랑 똑같았냐면 2R분의 A랑 똑같았었거든. 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2R분의 스몰 A 대 2R분의 스몰 B 대 2R분의 스몰 C랑 똑같은 거 이해가 갔니? 그러면 2R, 2R, 2R 약분됐지. 그러면 뭐랑 똑같은 거야? A 대 B 대 C랑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어떠한 삼각형이 하나가 있었을 때그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의 B는 삼각 B하고 똑같아. 부산물이야. 나오게 되는 사인 법칙을 증명하면서 나온 부산물인데 얘를 이용해서 빠르게 풀수 있는 어떠한 문제들도 있을 테니까 그냥 알아두란 얘기고 당연히 써놓고 암기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잘 봐봐. 하나만 한번 살펴보자.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도였어. 예를 들어. 됐니? 이쪽 변의 길이, 이쪽 변의 길이, 이쪽 변의 길이의 b를 알고 싶어. 우린 사실 알고 있거든, 그치? 사실 알고 있어. 1 대, 2 대, 루트 3이거든? 맞나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보자고. 자, 사인 30도 대, 사인 60도 대, 사인 90도를 한번 보자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야.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야. 사인 90도는 1이야. 얘네 전체 2 곱해서 정리하니까 1대 루트 3대 2거든. 삼각비가 지금 1대 루트 3대 2가 나왔어.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1대 루트 3대 2가 똑같잖아.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갑시다. 아,
그래서 사인 법칙은 우리가 그 여섯 개 인자, 여섯 개 요소들 중에서 각의 크기를 더 많이 할 때, 세개 중에 알겠니? 각의 크기를 더 많이 할때 또는 외접원의 반지름 할때 많이 쓰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앞으로 나한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할 거야. 선생님, 이때는 사인 써요, 코사인 써요? 이때는 사인 쓰나요? 이때는 코사인 법칙 쓰나요? 질문 많이 할 거거든. 대부분 각의 크기를 더 많이 알면 사인을 보통 많이 쓰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면은 사인 씁니다. 사인 법칙을 쓰게 될 거예요. 코사인 법칙은 다음 시간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과제 110페이지까지예요.